차 마음에 드는 느낌이랄까요? 오늘의 언박싱. 이게 뭐냐면, 뭐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일단 열어볼게요. 에어팟 맥스. 에어팟 맥스를 받았어요.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건데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하고 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살 엄두는 안 났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지인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소리쳐도 되게 잘 되는데요? 예쁜데? 감사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라 마스크 쓴 거야. 오레기는 생얼이 더 예뻐. 고슴도치 엄마 될 거야? 고슴도치 엄마? 아니 진짜야. 레알. 레알 뭐야? 팩트. 야, 신호도 멀리 보이네. 원래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라. 엄마 저기 시그니엘 찍어봐봐. 시그니엘 나온. 이거를 줌인을 하는 게 있어. 여기. 육안으로 보는 거보다 흐리게 나온다. 어우, 하늘 맑네. 우리 발 나와. 팔 나와. 아, 여기구나. 이쁘다. 안녕하세요. 따로 보고 오신 코스가 있으실까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저 혹시, 네. 저 그냥 개인 블로그거든요. 개인 룸에서 조금만 촬영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코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기본 채신과 우유 채신으로 나뉘고요. 면접은 채신 받고 보습형 마사지실 들어간 제품 촬영 봐주시면 되세요. 네. 같은 라인의 아로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향이 너무 맛있어서 날파리 굳진 않죠? 바류스? 저 아로마요. 쪽 한 분, 아로마 한 분 그래요? 네. 저희 국가세컨에서 각 29,000원이고요. 네. 색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럼 눈으로 바로 안내줘야 될지. 네. 화려하시고 분무통이 물로만 가볍게 샤워하신 후에 이렇게 목 굴리고 계신 시간 맞춰서 힌트로 오실 거예요. 좋다. 네. 똑같은 방이에요, 방은? 방이 네,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몸무게? 바디 나오셔서 나오시면은 선생님이 이용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게 옷장이래요. 16. 우와, 가운이랑 다 있고. 짐 여기 두면 되겠다. 갈아입을 옷이랑 목욕하면서 핸드폰 봐야지. 목욕하러 온다고 진짜 몰골 너무 리얼하게 왔어. 힐링하고 올게요. 이렇게 욕조에 몸 담그고 있는데 시원한 냉차 주셨어요. 너무 좋다. 여기가 세신하는 베드인데 엄청 청결한 스타일.
이렇게 건식으로 몸을 불릴 수도 있어요. 선택이에요. 마사지 코스까지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됩니다. 다 씻고 나왔더니 이렇게 티도 주시네요. 깜빙.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맛있다. 무슨 차지? 아까 조금 창피했는데 조금 뽀샤시해진 것 같아요. 슈크림 같네? 끝났습니다. 개운해. 닭 한 마리지.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 우와, 콩국수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쫀득이다. 늦으셨네요? 가면서 한숨 주무세요. 그래야겠어. 저희들 먼저 출발할게요. 네. 귀여운 엄마 자는 중. 짜잔. 오늘 백화점에서 사온 거 열어볼게요. 네스프레소 캡슐들을 사왔습니다. 초콜릿, 초코 향이 나는 커피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것만 세 줄을 사왔고요. 그리고 대망의 짜자잔 소니 카메라를 결국 샀습니다.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짝꿍이 그냥 속 시원하게 사라고. 사실 캐논이 브이로그 모드 업데이트 되고 좀 초점이라던가 이런 게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그래도 소니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세팅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매번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브이로그 모드가 아니고 제가 설정해놓은 비디오 일반 모드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 색감을 최대한 소니로 내보려고 할 거고요. 일단은 캐논과 소니 두 카메라 다 잘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의 수준에는 뚝딱이 카메라가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번갈아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짠! 소니 코리아 정품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품 등록을 하면 또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친환경적인 이 포장, 종이. 그리고 소니가 뭔가 굉장히 간결해요. 세 개 꺼내니까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음. 이건 무엇이냐? 아, 마이크. 뭐야? 뭐지? 케이블도 없어? 어머! 야, 이거 어떻게 충전해? 저는 케이블도 충전기도 다 있어서 기존에 소니를 쓰던 게 있어가지고 괜찮지만 이거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상한데? 드디어 붐붐 따라라라 소니. 아, 이쁘다. 어, 이쁘긴 이쁘죠.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 이제 이 마이크, 윈드스크린을 장착하는 거예요. 이 윈드스크린은 아마 계속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이게 지금 브이로그 카메라의 장점들을 모아 놓은 거의 완전체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내가 킵니다. 한국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아, 이것도 해놔야겠다. 연결 시작. 오, 바로 뜨네. 연결. 와, 됐다. 드디어. 카메라 초기 설정을 휴대폰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좋다. 자, 이렇게 카메라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기본인 상황이고 앞으로 좀 다양하게 영상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캐논이 열이 많이 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어우, 애가 열이 많이 받았어. 이거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열받아, 애? 얘는? 어? 내가 더 열받네. 하, 쉽게 열받아. 5분 찍었는데. 어? 정신 차려! 잘 맞나? 어, 딱 맞네. 조금만, 조금만. 털더라, 가만히 있어라. 떨어졌나? 응? 응? 오오오오. 됐다. 됐다. 너무 깔끔하게 잘 붙었어. 너무 깔끔해. 깔끔 깔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요 아이를 샀습니다. 샥스 건데 이 이어폰을 산 이유는 제가 왼쪽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뭐 큰 이상은 없는데 고막이 좀 안 좋다고,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큰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이제 에어팟 같은 거 끼지 말라고, 대신에 뭐 헤드폰이나 이런 건 전혀 뭐 상관없고 귀에 이렇게 고막에 압력을 가해서 누르는 거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요 이어폰이 있어서 샀습니다. 아무튼 컬러도 요 아이보리 컬러로 했어요. 예쁘죠? 이렇게 샥스. C타입으로 케이스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뻐.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골전도 이어폰 이거 브리츠 것도 샀거든요. 원래 이것도 샥츠 거를 샀었어요. 근데 샥츠 게 골만 너무 울리고 저는 별로였어요, 샥츠 게. 그나마 이제 브릿지 게 괜찮아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100% 만족하진 않아요. 뭐라 그럴까? 여기 귀밑머리? 너무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또 조용한 데에서는 너무 밖으로 소리가 크게 나와서 중간보다 살짝 작은 사운드로 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쏘쏘. 자, 얘는 어떨지 패드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야, 중국말로 써있노? 이거 어떡하노? 한자로 써있어. 영어 없어, 영어? 아, 여기 있네. 영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 됐다, 연결됐어. 되게 간편하게 연결되네. 돌려서 끼우래. 아, 되게 가볍다. 그냥 귀에 걸쳐져 있네. 단단한가? 오, 안 떨어지네. 신기하다. 이거 에어팟보다 단단한데? 지금 제일 크게 듣고 있거든요. 소리가 좀 들어가나? 오, 이거 골도 안 울리고 마음에 들어. 빨래 다 됐다. 타이밍 죽이네. 나이스 타임. 오늘 풍장에서 안 해. 잘 나온다. 공간이 굉장히 멋있죠? 화각이 넓어서 좋네.
운동하는 모습을 조금 담아봐야겠어. 웃긴 제 장비들. 와, 그래도 확실히 운동하고 나니까 잠이 확 깨네요. 아, 네 사장님. 네네. 네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신랑이 추천해서 오게 된 곳입니다. 짠짠. 요거 9살 막걸리래.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한 거지 저게? 응. 오, 여보 이거 맛있겠다. 녹두전. 잘 시켰네. 지금 저거 우리 건가 봐요. 그지? 아닌가? 고기를 넣고 계신 것 같은데. 왔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간장이죠. 간장. 아 네. 여보 우리 이 위에서 한번 짠 한번 하자. 너무 이쁘다 그림이. 짠. 짠. 이거 먹고 평양냉면 맛을 모르겠으면 그냥 안 먹으면 돼. 알았어. 간자? 육향? 아무 냄새도 안 나. 여기서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지? 말도 안 되게. 국물 한번 먹어봐. 소금은 이제 소금. 그러니까 여기 소금을 안 넣은 거 아닐까? 여보 치킨 스톡 나 이거 하자. 시원하게 국물 한번 먹어봐. 몇 번을 먹어야 돼? 내 거는 녹두전입니다. 아, 녹두전이야말로 간 안 하고 먹어도 돼. 이거 안 좋구나. 근데 원래 평냉은 기대를 안 하고 안 하고 먹어요. 나도 그때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온 거야. 여보 그때 중국 가서 너무 배고프지 않았어? 그게 대충 어떤 느낌에 오는 건지는 알겠잖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선비 주라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희석해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과연 언니 입맛에 저격할지 도전이야. 이게 정말 후지타산.
화산을 안 따진 평양냉면이잖아. 어,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원가로는 우리 것보다 비싸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 도전이에요. 아. 형. 내 마지막. 같이 을밑에 한번 이처럼. 아 을밑에 별로야. 아 나는 을밑에 제일 좋아. 같이 가면 같이 가면 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면은 아니야?